안녕하세요. 부안에 사는 농부 가수 박주환입니다. 서울에서 태권도 사범하다가 10년 전 기농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년 전 앨범을 내고 가요제 대상도 받고 최근에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노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은 것인지 불안불안합니다. 가수 클리닉 무명과의 전쟁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을 받고 처방전도 받아서 발전하는 가수 박주환이 되고 싶습니다. 황금 들판을 달리는 주환 씨는 귀농 10년째 농부입니다. 야, 꽃보다 냄새가 더 좋아. 오후 온 식구가 가을 거지에 나섰습니다. 일할라 노래 부르러 다닐라 힘들어요. 힘들어서 큰일이야. 속충이 살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루 종일 차에 몇 진다가 나 지금 가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농사 망쳐도 게 생겼군. 너와 난 언제나 매력이 뭐입니까? 재밌음, 잘생김, 신남. 끝다음 어디 가보통이야.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어. 노래 부르고 그런 스케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머리도 잘 안 됩니다. 이 양파는 뭐가 좋냐? 캐리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혈액 건강에 좋고 노화 방지에다가 피로 회복에다가 아주 그냥 겁나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만생종 양파는 사실 꽤나 매운데 주한 씨는 그냥 먹네요. 뭔 양파를 따져? 아, 아이고. 야, 저는 주경야방이죠. 주경야방.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방송을 하고. 각 분야 가수 닥터들. 어떤 분야의 진료를 좀 받고 싶으세요? 저는 딱 정했습니다. 네. 주한 씨는 한참을 헤맨 후에야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떨린다. 떨려. 오늘 주한 씨가 만날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갑자기 노래하라니 긴장이 됩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하니까.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봄에 시험 뿌려 여름엔 디렘물을 줘요. 풍년일 거예요. 했어요. 아 근데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은 힘은 좋은 거는 장점이긴 한데 항상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장점 속에 자기가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먹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특징적인 그 이 음 색깔이 안 오겠지. 고 된 된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모음이기 때문에 된이 아니라 된 된 요렇게. 해요.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정확한 발성과 발음이 해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각각 때려요. 밭에 놀러 와요. 밭에 놀러 와요. 밭에 놀러 와요. 이런 살짝 꼬덕이는. 네. 이런 것이 연어 비밀이니까. 응? 아, 길도 꼬불꼬불, 그 다음에 또 옆에 시냇물도, 그 다음에 꽃도, 새도, 옆에 산토끼 깡총깡총 이런 거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중가요. 네. 오늘 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앞으로 창조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 재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제 한 거 잊지만 말고 네. 잘 한번 노력해보세요. 네. 네. 그래요. 아. 진료와 처방을 받은 주한 씨의 마음은 선생님 진단을 받고 나니까 다시 또 연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주한 씨는 또 다른 가수 닥터를 찾습니다. 그 관객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연습들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관객을 딱 쳐다보고 내가 호소하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눈빛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강변 들려서 황금의 기운 받아봐요. 100% 이상 좋아졌어요. 벌써
노래 부르는 게 제 몰입이 되잖아요. 네. 씨앗 뿌려 여름에. 잘 만든 포인트 안무 하나가 무대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죠. 관객들하고 터치하는 느낌으로. 봄엔 씨앗 뿌려 여름엔 들에 물을 줘요. 아, 네.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얼른 빨리 연습해서 대중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날 주한 씨는 발성 진단을 네, 받기 위해 또 다른 가수 닥터를 찾았습니다. 거울 앞으로 잠깐 봐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배는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렇죠? 네. 머리를 보시면 머리는 지금 이렇게 서 있으세요. 발성이 엄청 나쁜 자세예요. 네. 흔히 이제 이 발성 트레이닝 그러면은 뭐 성대를 어떻게 한다라고 성대를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호흡이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되네요. 네, 잘 안 되시죠? 가수에게 발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계속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려요. 네. 자, 힘 들어가죠.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늘 하루가 끝이라서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어렵죠. 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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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또 한 명의 가수 닥터. 아, 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치약과도 같은 유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십니다. 조급하고 급하고 이러는 마음을 잘 참고 견디고 선생님이 준비 자주 잘 하시고. 네네. 발성 훈련하면서 사색이 되었던 주한 씨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100%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하고. 이야기를 담는 사진작가 이승주 가수 닥터입니다. 앨범 프로필 사진도 동네 형님께 부탁했던 주한 씨.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긴장한 탓인지 표정이 잔뜩 굳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진의 컨셉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갑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무표정도 어렵고 팔다리도 내 것이 아닌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한 씨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어머니, 아버지, 그냥 드릴 말씀이 이 말밖에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건강했다 아버지 모습이 생각도 나고 야인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아들이 더 잘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네. 여보, 지금까지 살면서, 여보랑 살면서, 결혼해서 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 그만큼 내가 바쁘게 살았고 우리 유찬이랑 성찬이랑 찬이랑 내가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나중에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 그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일로 웃으면서 유찬이 승찬이 우리 네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좀 많이 사랑해줘. 열심히 할게. 고마워.